예, 안녕하세요. 저는 조민규 오빠 외두 분한테 주목을 받아 이 좋은 취지에 같이 할수 있게 되었어요. 일단 저는 2009년에 개봉했던 영화 내 사랑 내 곁에라는 영화에서 루게릭병이라는 병에 대해 알게 되었었는데 일단 아이스 버킷 챌린지 말하자면 얼음물을 몸에 뿌리는 행위가 루게릭병 환자분들을 느끼는 고통 중 일부라고 해요. 그 잠깐 느껴지는 게 일부라고 하네요. 예, 루게릭병 환자분들의 고통을 나누고자 또 루게릭병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습니다. 예, 감사해요. 아, 무거워.